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쉬어서,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을 한 4일을 쉰것 같은데요. 뭐, 고향에도 다녀왔고, 또 여수, 뭐, 밤바다까지는 아니어도 여수 낮바다도 보고 오고, 나름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즐겁고 뭐 보람된 명절 연휴 추석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아무튼 뭐 애청자님 덕분에 잘 연휴를 잘 보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최근에 그 삼송역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또 이슈가 있는데 이제 공공개발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도 공공개발 원한다. 고양시 7곳이 신청됐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심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080 민간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곳은 뭐 경기도고 특히 이제 고양시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고양시에서 총 7곳이 공모해서 참여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2만 131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 제안 통합 공모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민간에서 제안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양시에서는 가장 많은 큰 규모로 이제 7곳에 했는데 유형별로는 도심복합 역세권 개발이 4곳, 그다음 공공정비라든지 주거 재생 혁신 소규모 재개발이 각각 한 곳씩 선정이 됐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여기에서 그 도심복합 역세권 개발이 4곳 중에서 이제 삼송역 쪽에가 3곳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곳이 어디 지역인지는 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예상을 해보면.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덕양구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주변 3곳 등 이제 이게 있는데, 삼송역 주변에 이제 3곳으로 이제 일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곳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지도로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3곳 모두가 다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조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접수를 8월 31일까지 했고 이제 8월에서 9월까지 사전 검토를 하고 9월 중에 뭐 지자체 협의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10월달 중으로 하고 세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해서 11월에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도심공공 복합 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6월 29일 이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또 공공 재개발의 경우에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 인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시세 차익을 갖다가 뭐 이제 발표 난 이후에 시세를 갖다가 이제 가격을 갖다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익을 좀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지한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의를 했을 이런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의 가치를 이제 이미 확인을 하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간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도를 보고 삼송역 재개발을 갖다 일단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동산동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안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 공모를 7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신청을 한 걸로 지금 제가 판단됩니다. 이분은 이제 삼송역 4번 출구 부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고 뭐 10%의 동의를 얻어서 공모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역세권 공공재개발에 찬성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람들이 올려드렸고, 저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세 곳을 예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4번 출구 쪽 앞쪽에 있는 뭐 신도 1길과 신도 2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17단지하고 20단지 사이에 위쪽에 있는 고양고등학교 좌측편에 있는 이쪽 부분도 아마 이번에 공모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7번, 8번 출구 쪽으로 해가지고 덕양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까지 딱히 지금 뭐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세 곳을 갖다가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제 스타필드 고향 맞은편 쪽에 이쪽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하이마트라든지 디지털 프라자 뒤쪽에 이런 빌라 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쪽에도 지금 뭐 지역주택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종변경을 해서 이렇게 또 개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창릉하고 또 인접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을까로 예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번에 뭐 삼성역 주변에 있는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세 곳, 세 곳이라고 하면 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 지역이 원체 크다 보니까 4번 쪽에 하나, 여기다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아마 공모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여 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아마 이제 9월 말, 이제 10월 말 정도나 되면 이제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삼성역 재개발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이제 삼성역 재개발 세 곳이 아마 그 정도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과연 도심복합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세 곳이 어디로 지금 들어갔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이벤트로 3,000명 돌파 그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뭐 깜짝 이벤트는 아닌데, 구독자 3,000명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최초에는 감자스마일 오행시를 세 분만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작품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행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이분들께 뭐 제가 약속드렸던 책한 권을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라든지 택배 받을 주소, 기타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J BJ TV님께서 감사스마일 구독자 3,000명 돌파를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릴 건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마트한 부동산 특급 정보를 통해 마이홈을 꿈꾸시는 분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감자스마일 유튜브 채널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DJ BJ TV님 당첨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하님께서, 감자스마일 오행시를 해주셨는데, 감감한 내집 마련 정보,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때, 슬기로운 사람들은 감자스마일 채널을 구독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음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보답합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내집 마련 정보, 감사 스마일과 함께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네시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네시스 박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제네시스 박, 제가 지금, 강좌를 하나 신청해 놓았는데, 세금 관련해가지고,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아무튼 제네시스님께서, 설마 제네시스 박님은 아니시겠죠? 감사 스마일 이름 자체가 긍정적이고 겸손하신 스마일님. 사적인 감정은 버리고 부동산 초보자들의 스승님처럼 늘 좋은 정보,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1등 부동산 대표 유튜버로, 그리고 좋은 물건 가치 있게 소개해 주시는 고향 삼송의 대표 부동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향 삼송의 미소 부동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등 부동산, 1등 부동산이란 이야기는 조금 듣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삼성 미소 부동산,
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너무, 제가 오행시를 저도 이제 뭐 감사 스마일 관련해가지고 해보았지만, 제네스님처럼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와유님. 아, 이분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하와유님. 제가 처음에는 이분 이거를 보고 선정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아, 너무너무 그래도 유머와 위트가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뭐 1, 2, 3이라고 순번을 매기면 그렇지만 이세 분을 갖다가 선정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까지 이제 네 분을 선정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센스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감사 스마일님, 사업도 부동산 쪽이시니 스케일 크게 마음도 넓게 일단 당첨되면 아파트 한동 가시죠. 저는 만약에 일단 당첨되면 아파트 한채 가시죠 했으면 선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동을 가자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참 이런 분이 이렇게 스케일이 저도 컸으면 좋을 듯하고 마음도 참 넓게 가지라는 이야기로 감사하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 3,000명 구독자 이벤트 감사 스마일 오행시에서 이제 제가 DJ BJ TV님과 그리고 소하님 그리고 제네스님까지 선정을 하려다가 이 하와이유님께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방송을 갖다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도 많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은 이제 자식 걱정밖에 없는 거고, 또 저도, 어머님을 뭐 자주 아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저는 제 어머님께, 방송을 저희 어머님께서 잘 이런 유튜브라는 걸잘 모르셔서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도 항상 아들 얼굴을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볼수 있도록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고 있고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고객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잠시만요.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께, 제가 저도 지금 아직 다 끝까지는 못 읽어봤는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동산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없죠. 지금은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분들께만큼이라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때로는 광고의 방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 마음 자체가, 그렇게 부동산 쪽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를 만나서 또 저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거나, 또 많은 정보를 또 얻거나, 또내집 마련을 하거나, 또 부동산 쪽으로 아픔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크고요. 더 나아가서 또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부자로 살았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재테크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아무튼 추석 명절 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또 힐링도 하고 또제 나름대로 또 생각도 많이 정리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도 지나고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하루가 또 시작됐는데 상당히 한 4일을 쉬다 보니까 몸도 이제 자꾸 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지만 일어나서 아침에 또 운동 다녀오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제 이야기 오늘 상당히 많았는데 삼성역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는 말씀을 또 제가 감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분들 추석 명절 또잘 보내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뭐 오늘이 또 목요일이고 또 내일까지만 있으면 또 주말이 또 옵니다. 또 9월 또 이러다 보면 또 9월 또한달또 후딱 지나가는데 일단 시간이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만큼 또 계획성 있게 또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감사스마일 그 구독자 4,000명 이벤트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께 제가 물론 하와유님께처럼 이렇게 일단 당첨되면 아파트 한 동까지는 못 가더라도 감사스마일을 만나게 되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고 또 감사 스마일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